가상통화 비트코인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을 돌파하면서 광풍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가격 변동이 심해 거품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터 저장 시스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통화 중 하나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거침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올해 초 120만 원대에 불과했으나 10월에 600만, 700만 원대를 연이어 넘었고 이달 들어서는 1,000만 원대까지 뚫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폭으로 비교해 보면 이달에만 50%에 육박한 가운데 연초 대비로는 무려 800%가 넘어 광풍이란 진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급등세는 비트코인이 제도권 금융시장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인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연내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는 내년부터 가상통화를 기업 자산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비트코인은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거의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필수단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신문은 또 가상통화를 통해 잘 속는 투자자를 현혹하려는 계획도 확산하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상통화 신규 공개는 조작이나 사기에 취약하다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경고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 1,000개 이상의 가상통화 거래소가 금융당국의 규제 밖에 있어 보안에 취약하거나 피해 보상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박성호입니다.